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능력을 갖춘 사람일수록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아저씨가 너희에게 꼭 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등대가 되어야 해.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해. 등대는 자기를 위해서 불을 켜냐 남을 위해서 불을 켜냐. 너희는 남을 위해서 불을 켜는 등대가 뭐가 되길 바라시냐면, 사회는 사회가 그래. 부모님들이 너희한테 헤드라이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헤드라이트. 자기 앞길만 비치는, 나는 다른 차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내 앞길만 비치는. 그래서 욕심이 과다하게 되면 어떻게 돼? 헤드라이트를 어떻게 비춰? 하이빔으로 켜지. 그럼 나는 잘 보이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는 어떻게 돼? 눈부셔서 사고 나지. 그럼 그게 탐욕이야. 그게 탐욕이야.
Thank you.